뭐행? 여러분, 저 이제 또 택배가 쌓여가지고 제가 뭘 시켰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뜯어볼게요. 엄청 생소한 거일 것 같은데, 경첩입니다. 그리고 문고리까지.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저희 집, 아직 난장판이긴 한데, 전기가 좀덜난 상태긴 하지만, 저희 집저 아기 침대 있잖아요? 저 아기 침대, 이제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손목이 나간다고 해요. 그 아기를 계속 끝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려놔야 되니까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 문에다가 경첩을 달아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끔 많이 사람들이 다 개조를 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경첩을 설치하려고 이 손잡이닷컴에서 경첩을 구매를 해놨고,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고 이제 이제 좀 청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대대적으로 이거를 수리를 해보고자 날짜에 맞춰서 주문을 했어요. 여기 서랍장도 들어오고, 유모차도 있고, D-Day 달력까지 해놨어. 그리고 여기도 짐 지금 거의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거의 준비를 한 8, 90% 끝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 육아 용품 이런 거산거 한번 공유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휴직 들어가고 나서 집에서 좀 여유 있을 때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뚱이 인견 블랭킷이에요. 여름 애들은 이불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인견 블랭킷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이 인견 블랭킷 공구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호사닥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진짜 시원하다. 원단이. 요즘 이 곰돌이 원단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생아용 사이즈로 엄청 조그만한 미니 사이즈의 인견 블랭킷도 샀습니다. 세탁 세제예요. 뭐지? 애기들 옷은 또 유아용 세탁 세제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베이비 텍스 뭔지 아세요? 페텍스 뭔지 아세요? 핑크 텍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약간 물건에 애기 아니면 강아지 아니면 여자 이렇게 붙기만 하면은 붙어지는 그 매직 아시죠? 가격이 갑자기 비싸지는. 근데 베이비 텍스도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태까지 강아지만 키우긴 했지만, 그 뭔가 애기 이름만 붙으면은 세제도 섬유유연제도 진짜 천정부지로 비싼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세탁 세제를 사는데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서, 이것도 엄청 또 서치를 많이 했는데, 이건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핑크퐁 세제고, 진짜 애기용 맞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세제고, 여기 이게 가격이 엄청 싼데 향도 되게 괜찮고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쓰려고 그냥 리필용 세 개를 샀는데, 이거는 베이비 세탁 세제, 그리고 저거는 섬유유연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2.2리터짜리 이 리필 3개 들어온 게 거의 막 핫딜 떠서 사긴 했는데 거의 한 10,000원? 12,000원? 막이 정도밖에 안 해요. 진짜 저렴하죠. 그래서 일부러 핑크퐁 세제를 샀고. 뭐야? 뭐야? 이게 바스락거리니까 뭐 먹을 건줄 알고 왔나 봐요. 저는 가성비가 내리는 핑크퐁 세제를 저희 유뚱이 첫 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도 좋고 세정력이 좋은지는 한번 써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세정력이 그렇게 좋을지 향 좋을지 이런 거는 뉴뚱이가 나와봐야 이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거는 세탁실에 정리를 해놓고, 오늘 내일도 연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난 김에 오늘 세탁소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거즈 손수건 사는 것들 빨래도 오늘 다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세제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저희는 이제 세탁조 클리너를 가지고 세탁조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을 보니까 이거 넣고 그냥 표준 모드로 한번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헹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표준 모드로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통살균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헹굼을 해볼게요. 여러분, 돌배가 경첩을 달고 세탁기가 스스로 세탁조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먹으려고 생각해놓은 메뉴가 있어요. 일단 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려둔 밥을 일단 지을게요. 오늘 제가 할 메뉴는 뭐냐면 아이고 나와주세요. 두부를 이용할 건데 돌배가 보내준 무슨 인싸 레시피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연두부 구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요런 비주얼의 연두부 구이인데 이거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안 돼! 너무 많이 자르면은 부서질 것 같아요. 두부 한 번에 좀 작아가지고 잘 될까? 이게 메뉴 이름이 연두부 구이거든요? 그래서 연두부가 아니라 연두를 쓰는 두부 구이란 뜻이에요. 샘표 오빠 덕분에 연두가 있기 때문에 연두를 가지고 위에 뿌려줄 거고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볼게요.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 지난번에 산 거 요렇게 설치해놨어요. 오븐 형태라서 확실히 편한 것 같고 15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참치를 엄청 많이 보내줘가지고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 원래 노른자만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흰자만 넣을 뻔했어. 바보 아니야? 바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꺼낼게요. 다 됐는데 먹을 수 있니? 짜라란. 오늘의 점심 식사입니다. 어때? 이거 근데 아까 전기 한번 나가가지고 그걸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거 밥이 흑미밥이어가지고 그 노른자 티가 안 나. 아 볶은 거? 계란밥 먹는 거? 응. 황금 볶음밥이라던데? 맛있다. 이거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거기서는 마요네즈 한 줄 둘렀는데 난 두 줄 둘렀어. 어때? 맛있어?
조금 더 돌렸으면 더 바삭했으려나? 요즘에 딸꾹질 좀. 너 먹으면 맨날 딸꾹질. 맛있다 이거. 약간 다이어트 식품 아니? Had stained my eyes, but with you it's like I never felt that way. Phone's been ringing 20 times. 내 단추 저게 쓰이네. 어 그래 이렇게. 오. 이게 더 귀엽죠? 귀여워. 뭐 어때요? 응 귀여워. 아 이거 이렇게 흔들어 주라고 흔들리게 돼 있는 거다. 왜?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확실한 거냐고. 아, 베이킹소다 산다는 게 계속 깜빡하네. 그거 화장실로 가져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어디? 이거, 이거. 아 근데 오빠 이거 한번 고무 패킹 닦아가지고 세척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통세척까지? 통세척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세탁 한번 더 돌려서. 뭔지 맛있지? 오빠 이거 어차피 손수건 한 번에 세탁 못할 것 같은 게 건조대에 다 건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닦아도 돼? 빨래 건조대? 닦어. 이왕 빨래하는 거. 나도 그 생각했대. 하지만 그냥 넘겼지. 아 씨, 방금 빨아 세 번 빨아야겠는데. 돌려? 아 돌리겠다는 거지? 봐라. 아 더운데? 여러분 계속 집에서 집안일하고 뭔가 저녁은 차려먹기 귀찮아서 나가서 외식하려는데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지금 연남동 쪽으로 나가보고 있어요. 지금 식당을 딱히 찾아놓은 건 아닌데 그냥 산책 겸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그럼 자. 그럼 빨리 와. 아빠 올 거야 곧.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냐 우리? 세 두 명인데 세 메뉴 시킨 거잖아. 그걸로 해요. 지금 좀 번역해. I don't see in your mind 'cause you're bothering me in the best way. I can be.
오고 뭐요? 그래? 얘네 봐. 내 배 유통아. 좋다. 내일 연차라서 그런가 기분 되게 좋네. 마사지 이거 여기 약간 마사지샵 같지? 다이 마사지. 에이, 잘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연차를 써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10시?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을 차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감자를 사놨는데 좀 이상하게 안 해먹으려고 해가지고 이 감자 가지고 지금 뇨끼를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 뇨끼를 해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자를 먼저 삶아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마요사님이 그 바질 페스토 막 섞어가지고 뇨끼를 드셨더라고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오, 뜨거. 무서운데 손가락. 밀가루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예, 1테이블스푼이 8g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거 보고서 했는데 근데 10시 반이야. 11시 반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밀가루가 아니라 전분을 쓰래? 아니야, 밀가루도 넣었어. 1cm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 좀 작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 정도는 어때? 엄청 커 보여. 아! 이렇게 돌리던데? 이거 좀 큰 것 같지? 그 반만에 반 한 번 더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 좀 더 자국이 크게 생기잖아. 뭐 고쳐야 되는데. 혼자 할 거지? 응. 왜? 저 손수건 넣어가지고. 아, 빨래 다 됐어? 되지 않았어? 몰라. 나온다. 어때요? 맛있다. 이건 졸라 오래 걸리는데. 먹는 건 순사. 파스타 소스 이거? 응응응. 맛있다. 엄마도 줘야겠다. 엄마 떡 좋아하니까. 맛있다. 빨아가 빨어. 빨려? 어, 여기 바로 앞이다 그냥. 벌써 끝났어? 또 깔아 놓는 거? 이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줘. 여기 있다. 얀센. 과연 아플 것인가? 와.
여기 이제 참깨 뿌리는 거야? 이걸 언제 튀겨? 뭐 올려서 에어프라이어에 하던데. 에어프라이어 할 거라고? 기름에 안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는 거. 오빠 원래 기름에 튀기는 거 좋아해. 아? 귀찮아 나 근데. 엄청 강아지. 짜란. 와, 애들 껌 좀. 얘네 순살은 퍽퍽이라서 별로야. 약간 파이스 이런 데 파이스. 존맛 있네? 사실 저도 이제 근다 보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저기 옛날에 신인 때 그거 민망한 거 보는 건 천대 될 거야. 어. 어. 김문계야? 김문계 방구 낀 것 같은데? 나갈 때 되니까 지금 약간 항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드릉드릉 하는 것 같은데? 김문계 긴장해. 좀 보이는 거 힘줘. 일로 와. 누나니까 처음부터 이따 좀 끊을 거고 그래서 넌 자꾸 돈 얘기만 해. 홈센터 저기 무엇이든 너나 좋아. 열이 전혀 없네. 아이. 왜 이렇게 멀쩡하지? 아이. 소약한 거. 건강해야 면역파는 쓰게 오니까? 그러니까 오빠 몸 병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멀쩡한데? 팔은 안 뻗어네?
들어갔어, 개구멍?